여러분들의 호흡. 여러분들은 나의 호흡. 여러분, 제 이름은 제! 2013년 3월 24일. 만나. 첫 페이지에는 나한테 보냈는 메시지가 없다. 괜찮아. 괜찮아. 잘 될 거야.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, 전 아버지의 그 웃음이 잘 지내고 있지? 내일 머리가들 하나님께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허승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될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.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. 사랑한다. 제이홉 파이팅. 방탄소년단 파이팅. 첫 번째 목표는 방탄이 데뷔하기 전까지 내 랩 실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. 저는 지금까지 춰왔던 춤을 더 풀어놨고 더 멋있게 잘 추고 싶다.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이뤄서 방탄이 데뷔할 때 대중분들께나 팬분들께 꼭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. 근데 항상 나 저 무대 언제 탈 수 있을까?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힘찬 응원과 환호를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?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의 사랑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. 또 느꼈습니다. 아,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대구나. 그리고 우리 아미 앞이구나.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. 우리 아빠, 엄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필요 없이 진짜 화양의 나인 것 같아요.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. 감사해요.